내가 이걸 먹기 위해 어제 술을 꼭 먹었어야 했다. 이대로 밥이랑 그냥 해장국으로 드셨는데. 매운 버섯 카이로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브리마에서 요리를 맡고 있는 박지용 셰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는데요. 요즘같이 쌀쌀한 때 딱 생각나고 드시기 좋은 매운 버섯 카이로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를 먼저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파는요, 세로로 2분의 1 등분을 먼저 해주세요. 길이는요, 4cm 정도의 길이로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홍고추인데요. 홍고추는 어슬썰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청고추도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이 들어가는데요. 버섯은 취향껏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느타리하고 새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느타리 같은 경우에는요, 끝에 밑둥구 부분 살짝 도려내 주시고요. 그리고 찢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새송이입니다. 새송이는요, 끝부분만 살짝 도려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편으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2분의 1 등분 세로로 썰어주신 다음에요, 길이로 2분의 1 등분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섯 매운 칼국수에 향긋함을 담당해주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 지저분한 부분만 살짝 잘라내 주시고요. 자, 오늘은 탕에 넣어서 먹는 거기 때문에 이파리 부분까지 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한 3, 4cm 길이 정도로 해서 썰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매운 칼국수 안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볼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여기 맛술이에요. 맛술 넣어 주시고요. 참치액, 참치액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다진 마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고춧가루 넣어 주시고요. 된장 넣어 주세요. 고추장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자, 그러면 양념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육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냄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냄비를 살짝 예열시켜 주세요. 자,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들인데요,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건고추, 대파, 무예요. 그런데 따로 멸치가 준비가 안돼 있거나 다시마가 준비가 안돼 있으시면은요, 다시팩으로 운용하셔도 좋습니다. 멸치는요, 한번 볶아서 비린내를 좀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린내를 한번 날리면 육수 자체가 훨씬 더 깔끔해지기 때문에 한번 볶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물을 부어주십니다. 자, 물을 넣어주시고요. 자, 준비해둔 대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무 넣어주시는데요. 자, 건고추는 좀 더 매콤한 맛을 살리시려면 잘라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혹시 집에 고추씨 같은 게 있으면 고추씨로, 청양고추가 있으면 청양고추로 대체해서 끓이셔도 좋습니다. 자, 처음에 육수 끓이실 때는요, 센 불에서 끓여주시고요. 끓기 시작하시면은요, 중불로 줄여서 그대로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푹 끓여주세요. 자, 육수가 끓기 시작하는데요. 자, 위에 있는 이런 거품은요, 처음에 걷어주시는 게 좋아요. 불순물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텁텁하고 또 비린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거품 먼저 제거해 주시고요. 다시마는요, 한번 끓을 때 건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서 국물이 텁텁해질 수 있으니까는요, 가장 먼저 다시마를 빼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요, 10분에서 15분 더 끓여주세요. 자, 끓기 시작할 때는요, 불을 중불로 줄여주십니다. 한 번만 거품 더 걷어낼게요.
자, 육수가 거의 다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그러면은요, 불을 꺼주시고요. 자, 걸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육수를 끓일 냄비에다 옮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냄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육수를 부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육수에다가요,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을 넣어서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끓여주세요. 중불 정도에서 이제 끓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육수와 양념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준비해 놓은 여기 샤브샤브용 쇠고기거든요. 자, 고기 넣어주시고요. 목심이나 뭐 등심이나 뭐 여러 가지 불고기값 넣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준비해 둔 버섯 넣어주세요. 한 소큼 끓여주세요. 고기와 버섯을 넣고요. 국물이 또 끓기 시작하면은요. 자, 이때 이제 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면을 넣어주실 때는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넣어주시면 덩어리가 뭉쳐질 수가 있으니까요. 골고루 펴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뭉쳐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면이 익을 때까지 끓여주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덩어리가 뭉쳐지지 않도록 한 번씩 저어가면서 끓여주십니다. 자, 저는 면을 7, 8분 정도 끓이는데요. 면의 굵기에 따라서 끓이는 시간은 가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후간을 보시고 싱거우시면 소금 간 약간만 더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채소를 넣어주시는데요. 이제 지금 면이 거의 다 끓었어요. 한 번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썰어놓은 대파 넣어주시고요. 홍고추, 청고추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나리를 넣어주세요. 왜냐면은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오래 끓이면 질길 수도 있고요. 또 향이 날아가니까요. 거의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벌써 향긋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자, 살짝만 끓여주시고요. 불을 꺼주세요. 자, 완성되었습니다. 매운 버섯 칼국수의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육수를 끓이실 때 멸치는 좀 반드시 볶아야 비린 맛이 없고요. 또 국물이 깔끔해진다는 거. 그 다음에 육수가 끓을 때 다시마를 가장 먼저 건지셔야 국물이 텁텁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육수를 끓일 때 가장 먼저 지저분한 거품들이 올라올 때는 꼭 걷어내셔야 국물이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다 끓을 때 미나리를 넣어주셔야 국물이 향긋하고요, 미나리가 질기지 않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집에서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와, 어떠세요? 어제 술 먹었어요. 어제 술을 마실 거예요. 근데 미나리가 들어간 게 네, 생각보다 네. 향 때문에 티가 많이 나요. 그거 취향에 따라 양 조절하시면 돼요.